뭐하려고? 이 먹으면 성적이 오르는 매콤한 라면이 있다면서 갖고 왔지? 헛소리 하지 말고 가져온 거나 꺼내. 응? 뭐 말만이 헛소리랴. 공부라면이요. 어디서 샀어? 이 쉬운 편의점. 얼마야? 이 산지 좀 됐거든? 1500원에 한 개 더 주던디? 특징이 뭐야? 이 뭐 공부 알려주는 수강권 아니고 뭐 할인권 들었던. 됐고 음식 특징 말하라고. 신중하게 그렇게 물어보든가. 매콤한 간장라면이랴. 어떻게 먹어? 뭐 별거니까 네 소스 빼고 물 붓고 4분 기다리고 고곡질로 선물 버리는데 저기 차는 놈 누구야? 쌤이 4분 기다리는데 그걸 문짝 본 적으면 나가! 라면 먹지 말라 그래! 아, 미친놈인가? 라면 끓이다 왜 그러지? 너 같은 돼지 때문에 공부라면 같은 시절대기 없는. 아, 됐고! 라면이나 빨리 비벼. 그럴까? 소스 뿌려 비비갖고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팔도 비빔면 소스에다 간장버섯 따뜻하게 비벼먹는 맛. 맵기는 어느 정도야? 맵다 바로. 신라면보다 안 맵다. 공부가 잘 될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지. 이게 자꾸 생각나. 왜 그 맛이었을까 싶어서.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니 두 번은 못 먹었다. 너 다 먹어라.